이 신규 문화에서는 인간의 탄생, 그 다음에 건강, 인간의 화복, 그 다음에 뭐 불로장생, 또 죽음 이후의 세계 이런 것까지 그 모든 것들이 칠성으로부터 내려온다. 그래서 이제 칠성을 극진히 이렇게 섬겨왔습니다. 그러니까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놓고서 칠성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. 그 삼신상제님이 계신 별이 바로 북두칠성이다. 삼신상제님이 타고 다니는 마차가 수레가 바로 북두칠성이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고인돌에다가 북두칠성을 이렇게 새겨넣고 또 죽은 사자의 그 관 밑에다가 칠성판을 깔죠. 인디언들도 그 칠성판을 깔았다고 해요. 이게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장독대에 이렇게 청수를 떠놓고서 칠성님께 빌고 상제 도전해 보면 상제님께서 처음으로 새 우주의 도통문을 열어주신 것도 대원사 칠성각이죠. 거기서 음력 7월 7일 날 그 천지 대신문을 열어주셨고 또 상제님 당신님도 이렇게 등에 북두칠성 모양의 큰 네. 이제 붉은 점을 이렇게 보여주신 적도 있죠. 북두칠성이 내별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죠. 그러니까 그 상제님께서 정상 상제님께서 내가 바로 이 인류 문화 속에서 섬겨오던 바로 그 상제님이 바로 나다 이걸 보여주신 거죠. 그 홍산 문화에서 보면 그 북두칠성을 이렇게 새겨놓은 거대한 제단이 발굴이 된 게 있죠. 천재를 올린 그 제천단이죠. 국가 차원에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삼신상제님께 천재를 올려오던 그 북두칠성 제단 이것도 이제 칠성 문화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